성남대 약간 뒷길이야. 여기가 아닌가? 안녕 얘들아, 자, 오늘은 나의 대학교 충남대에 왔어. 여기 어디냐면 카페 뒷길인데, 여기 카페 이름이 뭐였지? 인터뷰였나? 카페 이름이 인터뷰인데 인터뷰를 하고 있네. 충남대학교를 한번 소개해 주려고. 자취방이 여기 뒤쪽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옆쪽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고, 배달하는 오토바이 아저씨들도 이쪽 길 지나다녀. 길이? 학교가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아니야, 이게 다야. 좀 있으면 다운힐도 나오고 좋아. 오빠 학과도 한번 빌려봐가지고. 어? 학생회관 지금 공사하고 있네? 지금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지금 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돼서 사람이 없나 봐. 카페도 다 쉬었고. 오빠 옛날에 여기서 버스킹 했었어. 여기서? 어, 여기서. 진짜? 이 자리에서 버스킹 했었어.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 새록새록 기억이 나? 옛날에 밴드 활동 했었거든. 그래서 버스킹 했었다며. 버스킹 했었어. 약간 멋지다. 대학생이 나기. 대학생으로 돌아간 느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고 싶다. 여기서 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보면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좋다. 여기는 막걸리 동산이라고 축제할 때 잔디밭에 돗자리 펴놓고 막걸리 먹는 곳이야. 그래서 막걸리 동산이야? 그래서 막동이라 그러지. 막동? 막동. 저 잔디풀이 지금 엄청 죽어 있잖아. 저건 왜 그러냐면 저기에 사람들 전부 다 막걸리 먹은 자리야. 막걸리 풀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미대 건물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렇게 탑이 있습니다. 성남대 탑. 시계 탑. 잘 가보진 않았어. 오른쪽에 보면 박물관이 있고요. 와, 박물관도 있다. 박물관. 여기서 한 거야? 이 자리에서 공연했었어. 축제할 때는 여기 다 막아가지고 사람들 보고 보면서 이제 카페테리아랑 기숙사. 기숙사. 제 뒤에는 전부 다 기숙사야. 학교 진짜 크다. 충남대가 다섯 번째가 네 번째로 크대, 전국에서. 와, 진짜 어쩌지 왜 이렇게 큰가 싶었다. 계속 내려가. 여기 중앙도서관 옥상을 보면, 옥상을 가리키면 옥상이 있지. 저기 굴이 있지. 여기서 걸터 앉아서 막 맥주 먹으면 진짜 좋아. 어? 저 난간에? 어, 난간에서 탑 하나 보이지. 저기 여기 성년의 날에 선배들이 후배들 빠뜨리는 곳. 세상에. 앞에 타와요. 앞에 조심. 여긴 사람 많아 보이지? 여기는 내가 다녔던 항공우주공학과 학과 건물이고, 이 비행기가 원래 진짜 뜨는 비행기야. 이거 이름 거짓말. 진짜로. 공군에서 부품이 필요할 때 저기서 다 떼가서 썼어. 이제는 못 날아가겠지? 묶은 게 정문보다 쪽문을 더 많이 사용해. 그게 되게 웃기다.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런 것 같아. 마스크 날아갔어. 진짜로? 저 뒤에 있어. 밥집과 술집의 메카. 공동 로데오 거리. 이니스프리도 그대로 있었네. 파스타 보온도 그대로 있었네.